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외래 진료를 가는 날이고, 왜 이렇게 부었지? 아니, 오늘, 원래 항상 제가 한 8시, 9시쯤 일어나는데, 오늘 첫 차를 타고 가야 해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우, 졸려. 전 요즘, 학원 끝나고 베이킹 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잔뜩 빌려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보고 싶은 걸쫙 정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보면서 약간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여기저기 지원도 하긴 하는데 이쪽 일이 베이킹 쪽 일자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제가 집에서 해보고 싶은 게좀 남아가지고 그리고 저 제가 산업기사라고 새로 생긴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무슨 쌀 베이킹 콘테스트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준비해야 돼서 조금 바쁘달까? 원래 약간 백수가 제일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조금 바쁜 느낌? 화장 대충 다 했고 갈아입고 가면 될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마스크를 써줄 거고, 너 대전에서 이번에 새로 산 건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검은 반팔 티에 아주 편한 이런 바지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귀찮아서. 바로 치료 받고 점심 먹고 올 거거든요. 저녁에 여기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료만 받고 오려고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다 보니까, 재발 확률이 조금 낮다고 보셔서, 엑스레이랑 피검사만 하고 왔는데, PCT도 괜찮고, 엑스레이 결과도 괜찮아서, 다음에도 엑스레이랑 피검사만 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증 환자 등록이 끝나기 전에 CT 한번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괜찮으면 진짜로 완치 판정 받는 거고, 2019년 6월에 진단 받았었으니까 4년 정도 지났어요.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이랑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갈것 같아요.